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서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오늘도 실제 사건입니다. 폴란드의 중심 쪽에 위치한 우즈라는 도시가 있대요. 우즈. 그러니까 서울같이 우즈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요. 이 옆에 남자가 누구시냐면 안드레라는 남자예요. 안드레라는 남자입니다. 이름이 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안드레라고 부를게요. 안드레라는 남자예요. 나이는 38살이고요. 직업은 응급구조원입니다. 즉 구급차 있죠. 구급차. 우리 막 119 전화해서 구급차 부르면 그 구급차 안에서 있는 사람 있죠. 막 이것저것 막 도와주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응급구조원. 그런데 이 남자가요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왜 체포가 됐을까? 그냥 아픈 사람들 얼른 이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차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차 안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좀 해주는 사람이에요. 응급구조원. 왜 체포가 됐을까? 옆에 이 남자가요 죽은 남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거래하다가 걸려가지고 체포가 됐습니다. 시신을 거래하다 걸렸어요. 우리나라 119처럼요 폴란드에서는 999로 통한대요. 우리나라는 힘들면은 뭔가 몸이 안 좋거나 하면 119를 부르잖아. 근데 폴란드는 999번으로 호출을 하면 된대요. 이 남자는요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다가요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사망을 했어. 너무 위급한 경우에 1시간 막 다툼이잖아. 시간 다툼이잖아요. 정말 막 위급한 사람이 탔어요. 이동을 하다가 와 사망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남자가요 그 시신을 장의사한테 팔았습니다. 당시 이 시신의 가격은요 한 시신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고 팔렸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났어. 아니면 집에서 갑자기 뭔가 몸에 이상신호가 와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근데 구급차에 실려가다가 사망을 했어. 근데 그 시신을 장의사한테 판다? 그 환자도 보호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시신을 마음대로 시신을 팔고 말고 할 수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보호자가 떡하니 있는데 그 시신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팔아.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정신이 없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거나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신이 많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니까. 그러면요 이 남자가 이 유가족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가지고요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정한 자기네들이 쏙딱쏙딱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놓은 병원들이 있대요. 그 병원들은 이렇게 장례식장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응급구조원이랑 장의사랑 그리고 이제 병원이랑 이렇게 쏙딱쏙딱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으로 와라. 우리 병원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이 구급대원들이 가다가 사람이 사망을 했네. 그럼 유가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여러 병원들의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뭐 예를 들면 삼성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장례식장이 필요하시면 삼성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제가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혹시 가족분들 어떠세요? 지금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한 말씀 올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병원과 구급대원 간의 상호적인 약간 요거의 거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우리도 화장품 같은 거 화장품 회사에서 협찬 받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이 상품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 스폰 받아가지고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유가족들이 정신 없으니까 혹시 장례식장은 이 병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받고 얘기를 하든 어쩌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가족들이 아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잡아주세요. 그럼 가족들이 거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의 장례식장이 마련이 되죠. 그럼 이제 장의사가 딱 한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병원에 담당하고 있는 장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의사 뭔지 아시죠? 시신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이제 닦고 이렇게 해주는 옷 입혀주고 하는 시신을 다뤄주는 그런 사람을 장의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딱 나옵니다. 아 제가 삼성병원 쪽 담당하고 있는 장의사인데 저를 이용하시게 되시면 한 100만원 정도 장의 비용은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 가족들은 장의사한테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소소합니다. 뭐 좀 찝찝하긴 한데 여기까지는 뭐 사람이 사랑해가지고 장례식 추천해주고 장례식을 추천해주고 그럴 수 있지. 돈을 받든 어쩌든 일상생활에서 돈 받고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해주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소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살인구급차라고 아시나요? 살인구급차?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내가 너무 아파서 위급한 상황이에요.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방금 교통사고 당했어. 누가 봐도 지금 너무 심해요. 지금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이야. 구급차가 옵니다. 나를 실어요. 와, 좀 늦으면 나 사망할 것 같아. 근데 구급차가 막 가다가 병원으로 가다가요. 중간에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구급차가 차를 세워요. 나는 당연히 살려달라고 나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나 지금 막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요. 안 갑니다. 구급차를 딱 세우고 기다립니다. 안 가. 병원으로 안 가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를 기다립니다.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안 가고요. 사람 환자만 딱 싣고요. 가다가 멈춰요. 기다려. 그럼 한 구급대원이 물어봅니다. 야 아직이야? 아직 안 죽었어. 좀만 기다려봐. 그러면 안에서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야 뭐야 아직도야? 아 좀만 기다려봐. 곧 죽을 것 같아.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병원 가주세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막 해도 옆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나 이러면서. 그리고 장의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 저 여기 구급대원 누구누구인데요. 장의사님이세요? 네! 지금 여기 시신 하나 더 있는데 얼마 쳐줄 거예요? 지금 방금 시신 하나 생겼거든요? 얼마 쳐줄 수 있어요? 장의사한테 팔아서 돈 벌려고. 아직 죽지 않은 환자를요 죽게끔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시신 하나가 생기잖아. 그럼 나 장의사한테 전화해갖고 돈 받을 수 있거든. 구급대원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당시 구급차 안에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파블론이라는 약품이 있대요. 파블론이라는 약품이 있대. 이게 지정된 의사가 아니면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약간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근육이나 신경계통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넣으면 마취가 되는 거야. 마비시키는 거예요 몸을. 그리고 과다 투여를 하게 되면 많이 집어넣게 되면 사망합니다. 많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람이 사망해요. 근데 그게 구조대 안에 있네. 구조차 안에 있네. 응급 구조차 안에 이 파블론 약품이 있네. 짐작하시죠? 지정된 의사가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이에요. 파블론 약품이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이야. 위험한 거죠. 과다 투여하면 사망하는 약품이에요. 그 마취제입니다. 이게 구급차 안에 있어요. 환자가요 구급차 안에 탑니다. 다쳤어. 막 다리가 지금 막 너덜너덜해졌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막 너덜너덜해. 막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막 난리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다리가 막 거의 반 절단이 됐으니까 울고불고 막 아파합니다. 제발 빨리 병원 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얘기합니다. 많이 아프시죠?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많이 아프시니까요. 안 아프시게끔 제가 진통제를 좀 놔드릴게요. 그러면서 파블론 이 약을 넣습니다. 환자 몸에다가 쭉 집어넣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마취제예요. 많이 넣으면 사망합니다. 구급차 안에서요. 이 약물을요. 진통제를 좀 놔드릴게요 하면서요. 과다 투여해가지고요. 구급차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약물, 파블론이라는 약물을 많이 투여해서 사망한 환자는요. 사망하는 게 호흡곤란 있죠. 호흡곤란이 온대요. 막 이러다가 사망하는 거야. 되게 자연스럽게 사망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연사로 꾸밀 수가 있대. 자연사로 꾸밀 수가 있는 거야. 이 약품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죽게끔 만들었는데 병원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왜 갑자기 사망했어요? 아니 갑자기 응급차를 실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 오시더니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검사를 합니다. 별다른 게 안 나타나. 아 그래요? 구급차에서 별일은 없었어요? 아니요 별일 없었고요. 그냥 진통제를 놔드리고 그냥 병원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일어나더니 사망하셨어요. 그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자연사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러요 길거리에 혼자 있는 노인들 있죠. 멀쩡한 노인들 있잖아. 노숙자들이나 노인들. 그 노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노인분들 저희 구급차에서 간단하게 건강검진 같은 거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씩 뭐 타시겠어요? 교수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분 계속 하시는 분인가? 아니죠? 우리 건물주가님 고맙습니다. 리액션은 패스할게요. 자, 여튼 갑자기 이제 막 그렇게 죽이는 거야. 구급차 안에서. 다 실제 사건이에요. 다 실제 사건입니다. 진짜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부르는 게 구급차예요. 근데 구급차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건물주가 목표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분 강퇴하겠습니다. 여튼 계속 구급차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급대원들은요 이 차 안에서요 마음 놓고 살인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되게 고립된 공간이잖아요. 자기들만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요 아무 뭐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쉽게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거예요. 최적의 장소인 거야 구급차가. 그러니까 이 구급대원들 입장에서는 이 살려야 되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시신으로만, 내가 돈 받고 팔아야 되는 시신으로만 여겨지는 거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당시 이 우쯔 지역에서요 구급차에 탑승을 해가지고 사망한 사람, 구급차에다가 탑승을 해가지고 사망한 사람이요 한 달 평균으로 해가지고 400명 정도 된대요. 이 구급차를 타고 사망한 사람이 한 달 평균으로 해서 한 400명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죠? 한 달에 400명 죽어나가.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의문사로 사망한 사람.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진짜로 뭐 위급한 상황이어서 사망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400명 중에서. 근데 목숨에 전혀 뭐 그게 없었어요. 목숨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어. 근데 구급차를 탔어. 근데 갑자기 의문사 사망했습니다. 어?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갑자기 사망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나시더니.
그렇게 사망한 환자로 추정되는 수는 250명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의문사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사람은 250명. 총 한 달 평균 전체적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대충 400명 정도로 추정하는 거예요. 즉 구급차 안에서 죽인 거죠. 그런데요, 이 경찰이 수사하면서요, 이 구급대원들이랑 이상한 관계를 맺은 의사 두 명도 잡아내요. 의사랑 구급대원 간에 약간의 거래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된 거야. 무슨 거래일까? 만약에요, 구급대원이 환자를 구급차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 의사가요, 거짓으로 사망 진단서를 내줍니다. 사망 진단서를요, 거짓으로 이 의사가 적어줘요. 얘가 죽인 걸 알아. 근데 일부러 자연사로 죽였다라는 식으로 꾸며서 적어줘, 이 의사가. 그리고 이 구급대원한테 이걸 받아요. 이걸 받아. 그리고 의사가 또 유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자연사로 사망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에? 아니, 목숨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질환도 없었고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그냥 구급차 불러가지고, 다리가 너무 갑자기 안 좋아서 구급차 불러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대. 아니, 유가족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병원에다가 시체 부검을 막 의뢰를 하고 의사한테 검사를 해달라고 했어, 시신을. 근데 이 의사가 그러는 거야. 아, 자연사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호흡곤란 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해? 유가족 입장에서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요? 아, 뭐지?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구급대원이랑 의사 간에도 이게 거래가 있었던 거야. 이 의사는 구급대원한테 돈을 받고, 이 구급대원은 장의사한테 돈을 받고, 이 장의사는 자기가 이제 지불한 이런 불법적인 사람들한테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유가족한테 부르는 거예요. 유가족한테. 내가 만약에 이 구급대원한테 50만원 주고 시체 샀어, 이쪽으로 데리고 오라고 샀어. 그러면 이 50만원 받은 것 중에서 20만원을 의사한테 주는 거예요. 사망진단서 떼어달라고, 이 구급대원이. 그리고 나는, 장의사인 나는 유가족한테, 아, 장의 비용이 한 15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다 쌤쌤 다 나눠먹기야. 다 불법적으로 나눠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은요, 198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요, 2002년 1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2002년 1월 이 범행이 잡히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이루어졌대요. 구급차 안에서 살인이 되게 끔찍하죠. 다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무서워가지고 부르는 게 구급차인데, 구급차 안에서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못 부르는 거야. 당시에 이 사건이 터지고요, 정말 많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이요, 돌아가신 분들 추모하는 약간 추모식도 열렸었대요.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만 800명. 1980년대부터 2002년도까지 성행했던 범죄예요. 얼마나 거기 가담한 사람들이 많겠어, 구급대원들 하면. 800명 용의자. 근데 최종적으로 2007년도 판결이 났는데요, 그 판결에서는 800명 중에서 4명만 징역 살았습니다. 4명 거의 빠져나갔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4명만 징역을 살고요, 나머지 700몇 명을 다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구급차에서 사람 죽이고, 이 구급차 안에서 죽기를 기다려, 곧 죽을 것 같아, 약 안 써도 되겠어, 야 언제 죽어, 언제 죽을까나, 야 아직 멀었냐, 아니 좀 기다려봐, 곧 죽을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안 죽니, 얼른 죽어,
그럼 구급차 안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그걸 장의사한테 얘기해요. 아, 사람 하나 죽었는데 한 100만원 정도 쳐줘요. 방금 죽었어. 100만원 쳐줘요. 오케이, 100만원 쳐줄게요. 그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자기네들이 계약한 병원에 가요. 그럼 의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20만원 줄게. 당신 가짜로 사망 진단서 하나만 뜯어줘요. 내가 20만원 줄게. 그러면 의사는 20만원 받고 가짜 진단서 끊어줘요. 자연사로 죽었다고. 그 유가족한테 의사가 얘기합니다. 자연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유가족은 말도 안 돼. 그래도 믿게 되잖아. 의사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장례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장의사가 짠하니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장례 치르신다고 들었어요. 장례 비용은 대충 약 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은 유가족한테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인 거야. 그렇게 1980년대부터 2002년도까지. 결론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사람을 살려야 하는 곳에서 살인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구급차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백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폴란드 사건이에요. 폴란드 우쯔라는 도시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현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법도 이제 좀 바뀌고 뭔가를 했겠죠. 이제 이런 범행을 못 하도록. 당시 이 사건이 터지고요.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우쯔 지역에서 구급차가 안 다녔대요. 왜냐면 그잖아. 만약 우리 서울에서 그런 거 터졌어 봐. 여러분 서울에 구급차 부르겠어요? 무서워서? 그 당시 이 사건 터지고 우쯔라는 도시에서요. 구급차가 안 다녔대요. 실제로 일어났던 폴란드 우쯔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지 구급차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무서운 사건이야. 살고 싶어서 부르는 게 구급차인데 구급차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